가래끼가 낫질 않아서 가래끼 약 사고, 이거는 제가 자주 먹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원래는 지르텍 말고 다른 거 먹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 있으면 먹거든요. 이게 근데 원조니까 오랜만에 원조를 샀는데 옛날에 3,5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5,000원이 됐네요. 너무 비싸졌다. 그리고 커피 마시려고 커피 사왔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랑 트위드 체크, 그리고 이거는 곰돌이? 토끼? 토끼네요. 약간 엠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런 느낌? 귀여워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자, 털모자거든요. 이거 12월, 1월, 2월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많은데 역시 제 픽은 아이보리. 약간 조금 따뜻한 느낌? 그런 색깔이에요. 이거는 니트 단추인 것 같죠? 이것도 단추. 아, 이거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총각에 저희 엄청 썼던 건데 니트인데 하트입니다. 귀여운데? 이거는 테라조 같아. 요즘 테라조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어? 이거 조그만 것도 있다. 엄지 하나, 네 번째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겠는데요? 가지고 5만 원이더라고요. 그 세 개 다 화이트로 샀어요. 아! 이거는 시럽인데 비오비오? 바이오바이오? 뭐라 읽어야 되지? 비오비오구나. 색깔은 화이트인데 이름이 좀 그래요. 영숙. 컬러명이 영숙이래요. 아발리코 건데 아발리코 거는 드릴만 보고 컬러는 처음이거든요. 9mm 되게 조금 들어있고, 아, 조금 진한 타입의 화이트 시럽입니다. 왜 두 개 샀지? 이거는 저희 공정이 다 떨어져서 샀어요. 사는 김에 곰돌이 파츠도. 오늘은 이 팁 껌을 교체해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접착력을 잃어서 팁이 잘 안 붙거든요. 제가 요 체스판 요거를 한 4년? 3년 정도 썼더니 애들이 많이 더럽습니다. 전 이상하게 약간 이런 물건 같은 거는 좀 되게 오래 쓰는 편이에요. 지금 이쪽 손에는 이달아트를 하나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쪽에도 하나 해놓을 거예요. 이달아트 그냥 막 구상하면서 한 거라 따로 영상은 찍지 않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되게 네일아트, 네일샵 운영하는 거는 진짜 짜잘짜잘한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카페나 그런 것도 다 그렇겠지만 진짜 리얼로 이렇게 작은 일들.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는 이거거든요. 핑크 색깔. 샵을 청소하다가 제가 언제 사놨는지 모를 투명한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투명한 거. 나 언제 사놨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출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박람회 가서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람회도 진짜 최근에 간 게 작년이어가지고 대체 이거 어디서 났을까? 잘 보면 미세하게 여기 이렇게 칼집들이 조금 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딱 하나씩 크기로 떼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크기로 잘 떨어지진 않아요, 얘는. 투명한 거 붙여놓으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 이거는 폴리젤을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원래는 썸머피치 썼거든요? 근데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진비 거. 전 진비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라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수강생님 거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 더 쟁였습니다. 이거는 이달의 아트템 조금 더 구매를 했고요. 골드랑 실버도 샀어요. 11월 이달 아트에도 넣을 거여가지고 넉넉하게 샀는데 뭔가 모자랄 것 같은 느낌. 탑앤 클리어랑 그리고 클리어랑 뭐지? 이게 초록 색깔이 탑앤 클리어고요. 요 약간 보랏빛이 클리어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었나? 그래서 노나이프 타입 젤들이랑 이렇게 클리어 젤 띠크까지 같이 파는 구성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사서 꽤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한데? 마음은 뿌듯한데 순간 드는 생각이 너무 많이 샀나 싶기도 하고 마음은 뿌듯합니다. 네. 이거는 리무버예요. 캔즈컷과 많이 나와서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거 공비사 스토어에서 산 건데 거기 메이크인 것도 판매하길래 저희 이달의 아트템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기대를 해줬고 일자 클리퍼 왠지 모르게 이런 거 하나씩 더 쟁이고 싶어서 샀고요. 이건 포먼트 시럽인데 흰색입니다. 흰색 약간 그레이시한 흰색이고요. 컬러 넘버는 S6. 이거 가끔씩 제가 슬프네일에서도 썼었던 그 컬러예요. 뭔가 돈은 많이 썼는데 보여지는 건 굉장히 적은 느낌이네요. 오늘의 쓰레기들 엄청 많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어제 뜯었던 거고요. 진짜 쓰레기 치우는 데에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거 지금 요만큼 된 상태인데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깨비 젤은 47번이고 제가 지금 쓴 요거 테이크아웃 시리즈는 57번을 썼습니다. 둘 다 뒤에 7로 끝나는 도깨비 젤은 이렇게 표현해줬고요. 여기는 프렌치 라인을 딴 건데 이런 식으로 제 손처럼 스톤을 위에다가 해줄 거여가지고 굳이 엄청 예쁜 라인은 필요 없어서 그냥 대충 그어줬어요.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거는 손에 있을 때 예쁜 것 같아요. 프렌치 라인이 싹 가려졌죠. 그래서 라인을 예쁘게 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손에다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제 손은 지금 쉐입이 TV랑 조금 달라서 살짝 다른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네모네모한 쉐입이 더 예쁘네요. 이제 큐어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에는 제 손처럼 이렇게 블랙 다이아몬드 수화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진주 넣고 동그라미 평스톤이 포인트인데 여기 이렇게 조그만 조각 스톤들을 넣었어요. 평소에 하는 풀스톤이랑 살짝 다른 느낌을 한번 주고 싶어가지고 해봤습니다. 여기 요거는 지금 되게 옆에가 살짝 비어 보이는데 막상 손에다가 하면 이렇게 꽉 차요. 요런 느낌? 이번 달 아트들이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가격표를 붙여줄 거예요. 이건 그냥 쿠팡에서 예전에 제일 빨리 오는 거 아무거나 산 거였거든요. 이거는
9월 이달의 아트 아니지 11월 이달의 아트입니다. 갑자기 9월은 왜 나왔지?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11월 말쯤 되면 12월까지 하실 분들이 생기니까 연말 내일 하셔야 되잖아요.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리미엄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싼 라인이고 요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요 샹들리에 요거는 원래 프리미엄 라인 가격이에요. 루이비통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 요거는 프라다. 프라다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요수아가 요수아랑 둘이 너무 예쁩니다.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손님한테 시술하면서 생각해냈던 디자인인데 너무 예뻐서 조금 더 수아 추가해갖고 했는데 요것도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 손에 되어 있는 요 엄지 요런 느낌이고요. 풀스톤도 들어있고 원래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다시 붙여놔야겠다. 원래는 여기에 왕진주가 붙어있습니다. 요것도 은근히 은은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 엄지의 요거는 제가 저번에 제 손에 했던 글리터고요. 요것도 은은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은은한데 포인트가 딱 있는 것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겨울맞이 귀여운 테디베어 곰돌이 모자랑 그리고 하트. 여기 보시면 은은한 벨벳 펄이랑 자개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요것도 저는 이거 잘 나갈 줄 모르고 그냥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서 지금 얘네 추가 주문했거든요. 요 글리터도 이번 겨울 신상으로 나왔던 그 글리터입니다. 완전 영롱하죠? 생각보다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간 네일이에요. 이번 달 11월 것도 제 마음에는 엄청나게 쏙 드는 그런 네일들입니다.